14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금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은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기로 가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을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금요일날 산상기도에 올라가는 것 기억하시고 4시에 버스 두 대로 현대자동차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7시에 한 번 더 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7시쯤 해서 강사분 도착하시면 같이 집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는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음행의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고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피고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입니다.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걸렸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주문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판결문의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판결의 집행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안에서 우리가 끌어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과 견주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연중에 특별히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일 지켜야 되는 성번제, 매주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매월 지키는 월삭의 예배, 그리고 1년에 한번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그리고 포르기 이후에는 불임절까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이 오면 매년 한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한 기름과 진설병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성막을 구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 성막 제도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아주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24장에서 레위기 24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일반 회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연중 지키는 절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매일 지켜지는 성막의 한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등잔 7개가 있고 그 불은 언제든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끊이지 않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어둠을 밝히는 불로서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절에서는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해라, 질서 있게 해라, 간검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심지의 크기를 잘 조절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 형광등이고 백열 전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 등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등잔을 써본 세대가 요즘 이제 많이 지나갔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은 대부분 등잔 한번 써보셨을 법한 나이네요. 혹시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등잔은 지금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름 넣어놓고 등잔불에다가 이렇게 호롱불 아닙니다. 호롱 해가지고 이렇게 심지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접시에다가 기름 담궈놓고 이렇게 심지를 그냥 걸쳐놓은 거예요. 그런 등잔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회막에 들어가면. 근데 이게 기름 속에 너무 퐁당 빠져버리면 타질 않습니다. 또 기름에다가 살짝 걸쳐놓고 심지를 길게 놔두면 끓음만 나옵니다. 간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지의 길이를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기름 속에 이 실이 들어가 있고 위로도 그름이 나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짐승만 잡고 제사 드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접한 것 같은 매일 일어나는, 매일 심지 크기 조절하고 길어지면 자르고 밑으로 내려갔으면 다시 끌어올리고, 꺼지면 안 돼요. 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순번정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진설병인데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순 가루, 완전하게 부숴놓은 가루를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가루가 다 으깨지지 않으면 떡을 먹다가, 요즘 뭐 다 방앗간에서 하지만 예전에 집에서 이거 갈아가지고 할 때요, 이게 다 갈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씹다 보면 으드득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루가 완전히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진설병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에 너희를 완전히 갈아서, 완전하게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떡을 올려놓는 그 작업을 통해서 나를 부수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약간의 모습조차도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부수고 다 깨뜨리고 해서 올려라. 이게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진설병을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올려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잘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거기다 놓아둡니다. 일주일 뒤에는 제사장들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서 이게 썩었다, 뭐가 잘못 들어가서 음식이 썩었다, 그럼 제사장 배 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이고 헌신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진설병이 떨어져 버리면 제사장 그룹은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을 위해서도 헌신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고요. 또 그것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 소소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거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10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건 이름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죄라고 붙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였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읽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아 이거구나라고 그냥 해석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인의 성경에는 히브리 말에는 그의 이름을 저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되면서 인칭되면서 쓰여 있습니다. 11절과 16절에 우리는 두 번 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거든요. 그것을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판결문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죄라고 쓰기가 곤란한 거예요. 사건 자체도 좋지 않은 일인데 판결문에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한 죄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피고는 누굽니까? 눈치껏 보셔도 이름 없습니다.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누구이지요? 11절에 슬로밋. 예, 이 사건 판결문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사건명은 그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 피고는 어떤 사람, 참고사항으로 어머니는 슬로밋, 아버지는 무명. 네, 이름이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슬로밋, 어머니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실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이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유대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자녀는 외국인 국적을 갖지 이스라엘 국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여자가, 가부장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머니 무릎 위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다 눕혀놓고 말씀 들려주고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오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은 있습니다. 장자권으로 대표되는 축복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매일 무릎에다 앉혀놓고 신앙의 교육, 삶의 교육을 어머니가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슬로밋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행운하였지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앞에서 선포되어진 법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히브리 여인과 결혼해서 히브리 여인이 유월절을 치르고 우리가 지금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 집 문 앞에다 이 양의 피를 바르십시다. 뭐 요청했겠지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남았지요.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국제결혼이래 유대인과 애굽 사람들의 결혼이지만 국제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 또 다른 지파가 형성, 민족이 형성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족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순수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혼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통혼함에, 국제결혼함에 폐해가 등장한 대목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어떤 주석이 보면 통혼의 문제성에 대해서만 이스라엘이 유대인끼리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렇게 주석 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짜 진정성이 아닙니다.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남자는 행운하였어요. 히브리 여자와 결혼해서 애굽이 열 가지 재앙을 당할 때 죽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행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굽 남자가 자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신앙 교육했겠지요. 근데 어머니는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 등장해버립니다. 슬로밋의 아들.
슬로미스 아들. 그 사람의 아버지는 단지파 디블이다. 그 이름을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복된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지금도 천국에서 이 성경책 내용 누가 읽는 거 보면 기분 나쁠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잊어버리고 싶은 이름인데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계속 불러대고 있으니까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 무명의 어떤 사람, 슬로밋의 자녀인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 그것이 사건과 피고명입니다. 그 판결문의 주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문은 판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저주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 얹고 회중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여호와의 판결문입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사람이 여호와를 저주하던 모독하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나머지 회중들은 둘러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판결이 좀 가혹해 보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판결문에 법원 판결문에 하나님의 판결문이죠. 판결문의 이유예요. 이유입니다. 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판결을 할 때는 그냥 뭐 징역을 언도하고 벌금형을 언도하고 언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뒤에다 합니다. 주문 뒤에는 판결의 이유가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그 이유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도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면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른 땅에서 들어왔다가 유대인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든지 둘 다 똑같이 죽여라. 2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가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21절 하반절에도 사람 죽인 자는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18절과 21절 상반절에서는 짐승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나머지 짐승 죽였으면 너희 집 짐승 죽여서 배상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가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제일 가운데 있는 씨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웃에게 상해 입히면 생한 대로 갚고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소위 동해보상법 해를 입었는데 똑같이 그에게 보상해서 갚으라라고 하는 동해보상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짐승 죽인 자는 짐승으로 사람 죽인 자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서 갚아라. 그리고 하나님 모독하면 똑같이 상처는 상처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지 복음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가운데 껴 있습니까? 하나님 죽인 자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니까 죽여라 하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독하면 사람 죽이면 짐승 죽이면 그리고 가운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내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판결을 듣고 판결문의 내용이 어땠지요? 여호와를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죽여라 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판결문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방식까지 지정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소리 들은 사람은 그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나머지 회중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판결입니다. 그냥 죽여라 하면 안 돼요. 예, 판결문을 정확히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진설병과 등잔의 이야기 바로 뒤에 법원 판결문 같은 이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왜 여기에 붙여놓았을까요? 장을 구별하지 않고 왜 붙여놓았을까요? 히브리 성경은 물론 장절은 없습니다.
후대 와서 장절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대목이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붙여놓았을까? 자, 첫 번째 11절과 16절에 나오는 사건 명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도 여호와라는 말은 실상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써놓는 것이 원문을 직역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누구와 싸움이 났는데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우리만 하면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욕을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미국 영화를 보면 총질을 하고 대판 싸우다가 마지막에 딱 돌아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Jesus Christ 하고 이게 발음도 세게 하면서 돌아섭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것을 아주 하단부에 제일 위에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밑으로 보면 소거해가지고 그 뜻이 뭐냐면 제기랄 하는 뜻입니다. 혹은 욕입니다. 심판받아라, 저주받아라 할 때에 그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흔적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겁니다. 여기 그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쁜 존재다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이 슬롯의 아들이 누구와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가 힘으로 딸렸는지 뭐가 안 되는지 하니까 이 하나님께 뭐 칼 맞아 죽어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그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방의 습관 속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이 너를 저주해서 죽였으면 좋겠다. 거기에 신에다가 여호와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어머니 이름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출애굽 1세대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애굽에서 하나님 알기 전에 이 히브리 여자를 만나기 전부터 자기 몸속에 배어있던 이방인의 신을 불러서 사람을 저주하던 관습을 자기 아들 눈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습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진 세상의 습관이 있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성경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품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름을 불러요. 너 자녀 교육 대체 어떻게 시킨 거냐? 신앙교 똑바로 안 시킬래? 그거를 슬롬이 되기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판결문의 논지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저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마지막에 욕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네. 좋은 것처럼 아, 우리가 안 되니까 신에게 맡기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합리적으로 끌어다 쓰지 마세요.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던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싸움박질을 하다가 저주하고 송부림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뒤에다 대고 손가락을 올리면서 지저스라고 외칩니까? 그게 좋아 보이세요? 그런 영화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통쾌해집니까? 그게 병든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과 진영 중에서 뭐하다가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문에 나올 만큼 토픽감으로 등장을 했어요. 성경에 출애굽하고 나서 동네 싸움 나가지고 소소하게 해결되는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오죽 판결할 게 많았으면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장인이 와서 야 너 그러다 네가 죽겠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좀 해라. 그리고 소소한 사건은 밑에다 떠넘기고 너는 중요한 사건만 좀 판결해라. 그래야 네가 좀 살지. 그래야 다른 일들도 좀 하지. 그 정도로 송사건이 많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송사건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사니까 사람 냄새가 가득해서 그래요. 송사건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송사가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록이 되었어요. 이 사건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칼 들고 들어가서 누구를 난자고 죽이고 뭐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치고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살인사건도 아니고 강도사건도 아니고 폭력사건도 아니고 싸웠대요. 말 가지고 싸운 거예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말싸움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맞아 죽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땡겨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지요. 못 오겠다고 하니까 그의 이름을 땡겨서 상대방을 저주한 거예요. 말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말빨이 딸리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겨 놓은 거예요. 말싸움의 시작은. 그럼 그 말싸움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어쩌다 일어나는 일일까요? 종종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쩌다 일어나는 거예요?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답을 못하십니까? 어쩌다예요? 자주예요. 자주죠?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그 살인사건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이 일을 여기다 써놨어요. 실명까지 언급해가면서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말의 실수에 대해서 성경에다 기록까지 해놓고 그게 누구의 아들인 줄 아니? 슬로미시야. 그 아버지 누군지 알아? 디브리야. 어느 지파? 단지파의 문제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회중에 나와서 돌로 다 쳐 죽여. 내가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입으로 천지를 창조한 자인데 너에게 말을 붙여주는데 너희 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래? 회중이 났어. 이스라엘이 났어. 죽여라. 나는 말이 그렇게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에는 말 조심해라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판결문은 살인한 건 때문에 판결문이 등장하지 않고 말의 실수 때문에 판결문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에는 안 써있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언어를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벌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문을 기억하십니까? 판결문의 주문, 이렇게 이렇게 처벌해라라고 하는 게 주문입니다. 그 주문이 뭐라고 그랬지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진영 앞에 둘 가치가 없다. 끌어내버려라. 내 공동체 안에서 말 함부로 하고 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 절대로 내 진영 안에 두지 말아라. 내 진영에서 끊어내버려라. 나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난 그들 복주지도 않겠다. 끌어내서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어라. 그게 첫 번째 주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영밖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4절 보십시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밖으로 끌어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으라. 안수하래요. 그럼 안수는 사실 복된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하고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안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죄를 전가할 때 안수합니다. 내 죄를 이 아사셀 양에게 옮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여기도 다 전가시켰습니다. 내 죄가 옮아갑니다. 그런데 이 저주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래요. 그럼 이 안수는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까? 기름 붓는 건가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안수했어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기에? 죄를 전가시키면 누가 죄인이에요? 여기 머리를 대주고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면 안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아사셀 양에게 손을 얻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사셀 양이 죄인이에요? 손을 얻는 사람이지요. 그럼 여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해서 앉아있던 사람의 머리에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손을 얹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거기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좀 이상하세요?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손을 얹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머리 대준 사람이 죄인이에요? 손을 얹은 사람이지요? 손을 얹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더 큰 죄는 여기 머리 대준 사람이 죄인이지만 동달아 누구도 죄인이에요? 손을 얹은 사람. 근데 여기 손을 얹은 사람은 누구예요? 손을 얹은 사람은 뭐하던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 여호와를 모독하고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던 이야기를 들은 사람. 내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뒷공론하기 좋아하던 그 소리 들은 니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판결문의 요지 두 번째입니다. 니들도 죄인이다. 단지 유예, 집행유예가 떨어진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죽는 일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진 거예요. 니들 한 번만 그 자리에 더 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거 듣고 그거 소문내고 다녀봐라. 내가 너희들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입으로 그것을 낸 이 사람은 죽여라. 또 너희는 거기에 껴서 같이 그 말하고 같이 그 소리에 동참하고 같이 그것을 귀에 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도 죄인이라고 말하겠다. 너희 죄를 이 사람한테 다 전가시켜라.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라면 그 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주먹질하거나 칼부림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뒷공론하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기 좋아하고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라도 축복이 아닌 다른 언어로 더나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는 일에 그 입이 사용되어진다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너희 삶 속에 너희 말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내가 지켜볼 거다. 무슨 말 하고 사는지 그거 내가 지켜볼 거다. 그거 죄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들은 사람들도 다 쫓아나가서 이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끌어냈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거기다 손 얹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
몇몇 판결 집행인을 세워놓고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돌로 쳤습니까? 누가요? 온 회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 머리를 바라보고 증인들이 서 있으니까 죄가 옮겨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모독했습니다. 그 입술의 봄잠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겠습니다라고 그를 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를 돌로 내리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집만 깨끗하게 짓고 옷만 깨끗하게 입고 법 질서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입술도 구별하라시는구나. 그 입술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진영에서 둘이 티격태격 하던 입술이에요. 삶의 자리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서 혀 잘못 놀린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돌로 내리치는 순간에 형벌을 집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도 저게 언젠가는 앉을 수 있어. 왜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혀 길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회중 속에 섞여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4장 본문에 유일하게 실명으로 언급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실명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실명이 언급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나와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거기 누구도 있어요? 아들이 판결받는 자리니까 그는 빼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 가서 아들을 쳐야 됩니다. 어머니가 쳤을지 안 쳤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정교육 어떻게 시켰는지, 내가 네 아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래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의 상황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가정 안에서 네 무릎 위에 앉아있던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보아라. 내 아들이 어떻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 어머니의 가슴에 한일 겁니다. 울면서 그 아들을 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옆에서 있던 숱한 어머니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자녀 교육 잘못시키면 슬로미 저 여인처럼 나도 울 수 있다라고. 그 두려운 마음이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 주변에 둘러서서 그를 둘러보아라라고. 한 사람도 예 없어요. 온 회중이 나서서 그 사건의 집행자로 서 있으라라고. 말을 함부로 했던, 혀를 함부로 돌렸던 그 사람이나 그래 그러면서 그 말에 동조해주고 있던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까지 그의 가족까지도 내 공동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노당하는 그 일, 그 일이 어디에 있어요? 말에서부터. 근데 그 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너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력이나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월삭의 예배나 매 주일 지키는 안식일에만 너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나가서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언어조차도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숭숭숭숭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거기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양만이 아니고 너희의 입술을 지켜보고 너희 혀끝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매 절기력을 다 지켰습니다.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함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로 누군가를 폄하하는 언어로 사용되어진다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등잔과 진설병은 왜 여기 등장합니까? 등잔과 진설병은 1년에 한 번 살펴보는 물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정말 굳은 일같이
매일 가서 등잔의 심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되고 매일 그 떡이 썩었는지 썩었는지 곰팡이가 썩었는지 아닌지 그걸 매일 살펴보면서 성전 안에 끄그름 생기지 않냐고 불이 계속 밝혀져 있어야 되고요. 떡이 곰팡이 쓸지 않냐고 건강하게 잘 거기 있어야 그래야지 세상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매일의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사장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 벌어지고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까지 보겠다고요? 예배 잘 드리는 외모 하나만 떡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 빠서 완전히 빠서 가루가 되어버린 너희의 작은 헌신까지 보겠다. 그 헌신이 뭐예요?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언어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자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것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길들이기 힘든 이 혀가 모이기만 하면 왜 그렇게 방정을 떨고 있는지요. 나는 방정 떨지 않으려고 입 딱 다물고 있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세상 말로 씹고 있으면 왜 그렇게 그게 재미있는지 끄떡끄떡만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래요? 그 말하던 사람을 끌어내서 죽일 때에 너도 거기 가서 죄인이니까 손 얹고 있으라고. 끄떡끄떡하고 있던 너도 죄인이야. 어디서 그 고개를 까딱이고 있냐고. 나는 말 안 했어요. 그 말 퍼뜨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내 귀는 뭐 하고 있었니? 거룩한 자리에서 내 귀는 뭐 하고 있었니?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옷 입고 여기 앉아서 척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만 보시지 않더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욕한 자 돌로 쳐라.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현행범입니다.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할까요? 그 판결문입니다. 주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일상 속에 죄 안 지었니? 그래, 들켜버린 그 순간의 죄는 끌어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돌로 치라고 하는데 너는 그러면 이 녀석아 일상 속에서 너 어떻게 살았니? 살인죄, 강도죄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 일상에서 어떻게 살았니? 바리새이나 서기관아 율법을 좋아하고 법 좋아하고 책 좋아하는 너희들 너 일상에서 어떻게 살았니? 일상의 예배를 잘 드렸으면 돌 들여서 쳐라. 그렇지 않으면 멈춰라. 근데 일상의 예배가 어떠하니?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여인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대답하십니다.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주문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한 주문은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죄요? 가서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둘러섰던 사람들에게 일상의 죄를 물으셨던 것처럼 여인에게도 너 가서 일상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려라. 단지 음행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셨습니까? 그럼 그대로 사십시다. 그대로 살려고 나를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십시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는 동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그래 괜찮아. 나는 거기 동조하지 않았어. 그거 나가서는 아무개가 그랬대. 내가 한 이야기 아니야.
또 가서 똑같이 죄인이라고 안수하라 하십니다. 말한 자는 돌로 쳐 죽이지만 끄떡끄떡 하고 있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그 짓 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24장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절기에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 예배도 너에게 참 중요하다. 1년에 단 한 번 남자들이 나와서 드리는 대속죄의 예배도 참 중요하다. 6월절에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 예전을 외우고 그 자녀들에게 성찬의 모범이 되었던 그 예전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너의 소소한 언어의 일상까지도 내가 보겠다. 내 혀는 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축복하는 혀로만 쓰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24장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끄떡끄떡하던 죄도 내려놓겠습니다. 축복하라고 만들어진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끌어내던 입술이 있다면 하나님 그 혀를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입 안에서 시작합니다. 거룩함은 외모가 아닙니다.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앉아서 나 이렇게 입에 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입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부터 구별하겠습니다. 입 안부터 구별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여기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이 거룩해지면요,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이야기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아직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소리가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이걸 구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혀가 아직 구별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